이번에 만드신 영화 피에타 그 예고에서 탁 눈에 띈 건 나쁜 남자보다 더 나쁜 남자가 내 생각이었지. 더 나쁜 남자는 뭐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 카피를 김기덕 감독께서 만드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예, 저는 뭐 예전부터 바란대문이라는 영화도 여자는 모두 창의를 꿈꾼다 이것도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으셨어요. 다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다 하는 줄 알고 이제 마케팅팀에서 아마 어떻게든 저희 영화를 알리기 위한 안에 어떤 쇼크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한 줄 알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. 계속 드시고 계시죠. 그것 때문에. 그런 게 아닌데 뭐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빙빙 돌고 있는데 네.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화가 알려지는 거잖아요. 근데 실제 피에타의 나쁜 남자는 이 나쁜 남자의 나쁜 남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예, 나쁜 남자의 나쁜 남자는 제가 봐도 조금 굉장히 위압적이고 공격적인데 여기에 나쁜 남자는 유아기에 그 모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만 잡아먹고 또 엄마가 없는 어떤 그 유년 시절의 그 멈춰버린 기억 때문에 자인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 채무자들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뭐 그 청계천의 기계들을 이용해서 린치를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나쁜 남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영화가 그 나쁜 남자를 전시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나쁜 남자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또 숨겨진 세계를 이 엄마의 등장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제 얘기겠죠. 어쨌든 나쁜 남자의 나쁜 남자, 피에타의 나쁜 남자는 틀린 것 같아요. 일주일만 시간을 더 줘요. 남편이 병신되면 우린 끝이에요. 이강도 미안해, 널 버려서.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. 미안합니다. 한 번만 살려줘요. 피에타 제목은 직접 붙이신 건가요? 예예. 예. 제가 예전에 이제 로마 제가 이제 그 서른 살 때 유럽 여행을 한 두 바퀴 한 적이 있어요. 제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한국에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,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. 뭐 해병대 제대하고 정말 이렇게 어디 원서를 내도 안 되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. 그때 비행기 표만 끊어서 유럽을 이제 호텔에 자면 비싸니까 계속 기차 안에서 자면서 이제 두 바퀴를 돌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 바티칸 시국에 딱 갔는데 거기 피에타상을 보고 저 역시 감동을 받았어요.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모습. 물론 조명의 그 효과도 있겠지만 그 위대한 작가의 조각품이 기도하지만 어쩌면 이제 거기서 저는 큰 영향을 받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시간이 살면서 잊어버렸죠. 근데 어느 날 다시 이제 그것이 확 저한테 나와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지금 자비가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현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.